머리가 왜 이렇게 초코송이 같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집에 처음으로 혼자 남겨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의 결혼 전 집순이력을 향상시켜서 오늘 하루 집순이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혼자 집에서 쉬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육아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약간 일반 사람들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을 하고 토일을 쉬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말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 있는데 육아는 그게 없어요. 그냥 쉬는 날이 없이 끝없이 달려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오늘 이 날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우선 집순이들이 집에서 진짜 바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집에서 굉장히 바쁠 예정인데요. 우선은 이 빨래 건조대 여기 있는 거를 좀 치워야 돼요. 이따가 잠깐 친구가 오기로 해가지고 집을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세탁기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영상 어제 찍어놓은 거 제품 컷 촬영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남는 시간은 저의 시간으로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친구가 오기 전에 여기서 빨리 제품 컷 촬영을 좀 해놔야 될것 같아요. 어제 제가 페이보릿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망했어. 아, 택배구나. 어디서 보낸 거지? 좀 이따가 이 택배들도 좀 뜯어볼게요. 진짜 오빠는 저랑 같이 살면서 택배가 이렇게 올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예전에 이렇게 다 같이 가족들끼리 살 때는 집에 택배 오는 일이 정말 드문 일이었대요. 근데 저희 집은 지금 택배가 많이 오면은 하루에 8개씩도 오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품 컷! 여러분, 저는 이제 택배를 뜯어볼 거예요. 아까 왔었던 택배를. 아, 이게 다 뭘까? 제일 최근에 온 거부터. 아, 시크릿 키트. 오, 좋은데. 가을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향 자체는 진짜 좋아요. 셀리맥스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짜잔! 보이나? 이, 제 사진이 붙어 있네요. 이런 거 받으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셀리맥스 마켓에서 다니는 여자분입니다. 기프트 파손을 보내고 새 보금자리도 너무 축하드린대요. 어떻게 아셨지? 저 하와이 신혼여행 갔을 때 어머님이 그 노니가 진짜 좋다고 하면서 노니 좀그 사오라고 하셨었거든요. 저는 그때 노니를 처음 알았는데 노니가 이렇게 화장품으로까지 나왔네요. 신기한 것 같아요. 새 보금자리를 축하한다는 그 메시지를 딱이 집에서 뜯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주문한 화장품인 것 같아요. 이게 엄마 거랑 섞여 있어가지고 피카소 꼴레지오니 브러쉬 하나 더 시켰고, 아, 이것도 진짜 좋아요. 아이오페의 슈퍼바이탈 크림 리치. 이것도 겨울에 쓰기 진짜 좋고, 화장하기 전에도 이게 되게 찐득찐득한 제형인데도 소량 발라주고 하면은 진짜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이건 뭐야? 아, 이거 엄마 개똥수 폼 클렌징. 제가 이 집에서 쓰려고 주문했고. 아, 이거는 아비브 이거 팩. 엄마가 이거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기대했거든요. 어퓨에서 이번에 나온 팔레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팔레트가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깨졌나? 아, 깨졌어! 아이오페 비타민C 23% 고강도 안티에이징 앰플이래요. 고온과 직사광선 노출에 주의하세요. 여러분,
진짜 집에서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진짜. 어떻게 집에서 시간이 그렇게 안 간다는 거지, 다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친구가 온다고 해서 세수는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치는 아까 했는데 세수는 조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얼굴을 씻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와, 정말 뭔가 오늘 너무 많다. 집에서는 왜 이렇게 바쁜 거지? 아, 여러분, 제가 이 칫솔꽂이 세트를 샀거든요. 근데 여기에 원래 칫솔 두 개를 꽂아놓는 건데 이제 가을이도 양치를 하게 되면은 칫솔이 필요하니까 가을이 거 칫솔꽂이도 샀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거실 화장실에도 이렇게 있는데 가을이 거 여기서는 공룡이에요. 너무 귀엽죠? 진짜 이게 있으니까 뭔가 딱 애기가 같이 쓰는 욕실인 것 같아. 그죠? 하, 잘 샀어. 뿌듯해. 아니, 세수하다 말고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사실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폼클렌징을 써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스킨케어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직 물기를 닦지 않은 상태고 제가 요즘에 여기 보이세요? 이거 화장품 냉장고를 쓰고 있는데 확실히 피부에 열감을 내려주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블루베리 리밸런싱 스킨. 다시 이 집에 이사오면서 피부가 좀 예민해졌어요. 환절기랑 그리고 이 집에서 예민한 거랑 겹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스킨케어하는 안방 화장대, 여기는 정말 기본적인 화장품만 있거든요. 눈썹 그리는 거랑 그다음에 쿠션이랑 립 이렇게만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이랑 그다음에 진짜 이제 영상 찍는 화장대랑 나뉘어져 있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는 세럼. 이게 진짜 탄력이랑 그다음에 영양감. 아, 밖에 너무 공사 중인 거 아니야? 어쨌든 진짜 지금 같은 계절이랑 겨울에 쓰기 좋은 그런 쫀쫀한 리프팅 세럼인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일리윤의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을 사용해 줄 건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일 거예요, 아마. 일리윤의 세라마이드 아토 수딩 젤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거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가을이가 태어나고 이제 진정?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수딩젤을 발라주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쓰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잘 쓰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일리윤의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까지 써보게 되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민감한 피부에 보습하고 진정은 물론이고 매일매일 바르게 되는, 부담 없이 진짜 매일매일 바를 수 있는 그런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수딩젤보다는 확실히 더 보습감 있게 민감성 피부들이 쓰기 좋은 그런 크림이에요. 이게 바르다 보면은, 이게 보이려는지 모르겠다. 이게 안쪽에 미세하게 캡슐이 있는데 이게 세라마이드가 캡슐화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라마이드 성분 덕후인데요. 세라마이드를 쓰면은 확실히 그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진짜 피부가 튼튼하게 유지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캡슐이 있는데도 발림성이 좋아가지고 금방 그냥 자극 없이 이렇게 사르르 녹는 그런 제형이에요. 지금 제가 쓰는 거는 200ml짜리의 이런 크기인데요. 온 가족이 쓸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500ml짜리 제품도 있습니다. 아, 이게 온 가족이 쓸 수 있다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 이게 진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저는 사실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가을이를 낳고 나서는 한동안 좀 아무래도 내가 바른 이런 스킨케어 성분이 아이한테 닿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직접적인 접촉은 좀 피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가을이를 안고 있으니까 이게
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을이가 좀 휘청휘청 막 이렇게 목 가누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목이 휘청휘청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닿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제품을 쓰면은 가을이랑 얼굴이 맞닿을 때 되게 걱정이 덜하죠. 이번에 일리윤에서 일리윤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게 되어 일리윤, 이리윤, 엘리윤이라는 캠페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일리윤에서 제 구독자분들 중 엘리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금 사용한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150ml를 무려 100분에게 증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건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할게요. 원래 제가 뭐 다른 거 하나를 더 바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거 뭐 안 발라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친구를 여기 앞에 카페에 있다 그래가지고 좀 데리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길이 좀 어려워가지고 데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려다가 선크림을 안 바른 게 생각이 나서 선크림을 바르러 잠깐 들렸습니다. 이거 크레이브 선크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친구를 데리러 왔는데 여기가 지레스인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 길이 엇갈린 것 같아요. 야 맞아, 나 너한테 줄 옷 있어. 왜? 뭐? 인보복. 지금 시기에 입을 법한 옷. 야 배 많이 나왔다. 야 나 이제 9개월이라는데 어떡해. 이거 야 나 입을 수 있어? 이거 무슨 옷인데? 아니 이거 엄청 넓어. 그리고 나도 이거 만삭 때 입었어. 이거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 이거다. 이런 거야. 아 귀여워. 이거는 수유 쿠션. 아 수유 패드. 이거는 그거 모유 저장 팩. 이것도 다 그거 수유 패드. 아 이거 제일 작은 사이즈 스와드롭 위에만 있는 거. 아 진짜 조그맣다. 근데 이거 가을이 이거 한 번도 안 썼어. 어? 가을이 스와드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무슨 만물상 같아. 나 애기용품 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참 막 샀거든. 이것도 애들이 적응되면 진짜 좋아. 이게 X자로 돼 있거든. 뒤에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네, 넓히고 엉덩이 이렇게. 여기 넓혀가지고 엉덩이 여기 받치고 발은 여기 사이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하고 재우면 돼. 그 다음에 혹시나 이게 좀 착용감이 불안하면은 이거를 애기 엉덩이 받치는 거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묶어줘. 나도 근데 가을 낳기 전에는 엄마가 막 엄마 아는 사람이 뭐 물려준대 뭐 준대 이렇게 하면은 진짜 싫다고 다 내가 고르고 무조건 가을이를 위해서 다 살 거라고 이랬거든? 딱 낳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50일만 돼도 다 물려달라 그래. 왜 엄마 그거 달라 그래 이러면서 그거 어때?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빨래를 해보려고 하는데 섬유 유연제 다 흘려버렸어요. 이거 문 여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지금 친구가 알려줬거든요. 너무 어려워. 이거 닿는 거 없나? 그냥 이게 닿는다? 오빠가 아까 알려줬는데 전원. 오. 표준 세탁. 헹굼은 4회. 들어가는 거? 응. 감동적이야. 첫 세탁 시간. 택배가 또 왔어요. 진짜. 에뛰드에서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 럭스원 아이즈. 이거 약간 그거 개념에서 나온 것 같아. 바비브라운의 럭스 아이섀도우 그거 해가지고는 약간 패키지도 좀 비슷해. 그지? 그러네. 바비브라운 약간 노렸어. 다 맞는 것 같아. 이거 가을이 추울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아 뭐야 나 왜 또 이거 두 개 시켰어. 세컨 에디션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런 기본 니트를 샀는데 왜 두 개가 온 걸까요? 여러분 저는 드디어 친구 남편이 데리러 와서 가고 오빠랑 저는 또 나가서 설렁탕을 먹고 왔는데 정말 너무하네요. 정말 제가 나갔다 왔잖아요. 나갔다 온 사이에 택배가 또 와 있어요. 정말 마린무스다. 마린무스. 경사님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보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열면은 커버팡 쿠션이 있고요. 또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주시팡 틴트가 있고요.
여기를 열면은 이 컬러 팔레트 이거 제가 아까 부셔졌다고 했던 그 팔레트가 또 왔네요. 짜자잔, 이거는 멀쩡합니다. 아, 상태카이. 저 상태카이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상태카이에서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릴리바이레드의 릴리즈 키트래요. 릴리바이레드 글리터죠? 뭔가 새로운데? 근데 되게 그거랑 비슷해요. 3CE랑. 이런 리퀴드 타입이랑 오파 타입 이렇게 나온 것도 뭔가 비슷하고. 이거는 또 맥이랑 비슷하네? 색이. 손길이 빨라졌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다 예쁘게 나왔어? 여러분, 제가 이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거를 지금 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눕방입니다. 아니, 진짜 저는 이제 가을이를 키우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하면서도 다음에 할 거를 생각하고 있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보내는 시간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영상 핑계 삼아 떳떳하게 이 집에서 나 혼자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앞으로 이 컨텐츠 좀 자주 해야겠는걸요? 5분만 있어야 되겠다. 5분만 있다가 다른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누워있는 걸 좀 끝내고 이 신발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정리할 게 끝이 없네요. 아, 해보자. 와, 나 이거 임신했을 때 진짜 자주 신었던 건데 이게 진짜 편해가지고 만삭 때 이것만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한 번도 못 신는 신발인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저의 취저 신발. 이게 똑같아 보이죠? 다릅니다. 굽 높이가 다르고요. 이 매듭 방식이 달라요. 나도 참 빨간 구두성애자야. 이거랑 지금 세 개 다 다른 신발이거든요? 저는 이제 나머지 화장품들이나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로 오늘 저의 하루 일기를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집에서 정리하고 먹고 이거밖에 없네요, 정말. 요즘 저의 일상이 이런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